자, 교류 입력에 대해 브릿지 정류기의 다이오드 동작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야? 브릿지는 항상 다이오드 두 개가 ON이지? 답은 2번이지. 이번에 다음 회로에서 맥동률을 개선하고자 한다 관계가 있는 것은 반파종 예로지. 맥동률은 LCRFM. 그래서 요거랑 관련 있는 거는 요거 하나 있네. 그지? 정답은 1번. 3번에 정예로의 부하에 병렬로 연결한 용량성 평활회로에서 부하 저항의 감소에 따른 니플 전압의 변화로서 적절한 것은, 자, 요게 감소하면은 얘는 증가하네. 그지? 그치? 병렬 콘덴서 달았을 땐 그래.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그 4번 다음 등가 회로와 관련된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그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어떤 증폭기야? 그려보면은 여기에 에미터 저항을 가지고 있구만. 그지? 에미터 저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폭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RL이 있구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거의 특징 틀린 거 1번. 전압 이득은 공통 에미터 증폭기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요게 더 붙어 있잖아. 그래서 전압 이득은 그래서 요게 붙어 있으면은 요 RI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1 플러스 HFE의 알리가 됐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감소하는 거야. 자,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됐었어? AI의 RI, RL에서, 여기 RI는, 요것만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게 디플렉션 룰 돼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라 그랬지? 자, 정답 1번 틀렸다. 5번. 다음은 BJT 증폭계로를 나타내었다. 캐패시턴스 C를 사용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교류에 대해서는 신호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죠? 정답. 증폭기에 이득을 증가시킨다. 1번. 6번. 다음은 계한율 0.04인 부계한 증폭기 회로이다. 저항 RF는, 자, 부계한 증폭기. 베타는 V0, VF인데, 요 V0는 얼마야? RF 플러스 10K의, 자, 이, 여기 이제 10, 이 VF가 10K인가? 이게 얼마라고요? 0.04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요 RF를 계산해라. RF 계산하면 얼마야? 200. 7번 이상적인 차동증폭기의 동상제곱이는, 자, CMRR은 동상신호제곱이지. 응? 동상신호제곱이.
그러니까 동상신호는 잡음신호야, 잡음신호. 그러니까 잡음신호에 대한 제곱이 뭐가 이상적이겠어? 무한대지? 그래서 이거는 동상신호에 대한 이득과 차동신호에 대한 이득. 얘는 큰 게 좋고 얘는 작은 게 좋으니까 무한대가 좋은 거지. 정답은 무한대. 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는 L이 두 개니까 하틀리 발등기지? L이 이렇게 두 개니까 얘는 하틀리 발등기다. 2번. VHF나 UHF대에 많이 사용한다. 얘는 중파, 장파대에서 많이 쓴다 그랬어. 단파대까지. 부기한 아니지? 전기 아니지? 4번. 하틀리다. 정답 4번. 9번에 다음 그림은 콜피츠 발진 회로를 변형한 크랩 발진 회로이다. 안정 주파수를 얻기 위해 C1, C2, C3에 C2를 C3에 비해 매우 크게 하였을 때 발진 회로의 주파수는 자 요 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의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 루트 L C 토탈 분의 1이지? 여기 C 토탈은 지금 C1 분의 1 이거지?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적용했다고? C1, C2, C3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C3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요 식은 거의 2 파이 루트의 L C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 C3 값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 파이에다가 응? L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C3는 뭐야? 0.001 곱하기 10^-1. 자 되겠어? 하면은 얼마? 159 킬로헤르츠 정도가 나올 거다. 응? 10번. 전조도 80%로 진폭 변조한 피변조파에서 반송파의 전력 PC와 상측파대 또는 하측파대 전력 PS의 비율은? 자 비율은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물어본 거다. 변조도가 얼마? 0.8. 그럼 여기다 0.8을 집어넣으면은 0.8의 제곱의 PC 1대 없어지고요. 하면은 0.16 정도 되겠다. 정답 4번. 11번. DPSK 복주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은 뭐야? DPSK는 디퍼런셜 PSK니까 차동 위상건파다. 앞에 위상을 이용한 차동 위상건파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정답 4번. 12번. 다음 회로 중 결합상태가 직류로 구성된 멀티바이브레터. 직류 뭐 했었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터 2번이었었지? 13번. 그림과 같은 클램핑 회로의 출력 파형은? 자, 이 클램핑 회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을 얘기 많이 했다. 어떻게 했어? 여기가 올려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클램핑은 레벨만 바꿔주는 거지 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올렸으니까 이거를 올린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맞아요. 응?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죠? 정답 1번. 14번.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게이트의 출력값은? 자, 이게 무슨 게이트야? 엔드 게이트지? 엔드 게이트면 작은 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0이 나오겠지? 정답 1, 0, 15, 부울 대수. 간단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AB겠네. 16번.
다음 중 플립플롭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뭡니까? 자, 플립플롭은 한 비트 일시 기억 장치이지. 이게 들어가는 걸 순서 논리로라 그랬어. 그러니까 순서 논리로 아닌 거가 뭐야? 조합 논리로지. 조합 논리로는 게이트로만 구성된 논리로가 조합 논리로다. 램에는 기억 장치 들어 있잖아. 레지스터에도 기억 장치 들어 있잖아. 카운터에도 플립플롭 쓰잖아. 정답 디코더. 디코더는 게이트로만 구성되어 있지. 17번 8메가 908을 카운터 입력으로 인가할 때 250kHz를 얻기 위해 필요한 카운터의 비트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250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럼 8메가인데 T 플립플롭을 만약에 쓴다면 이에 n승해서 200 그렇게 해주면은 비동기 카운터로 만들어주면은 비동기 카운터로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8메가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얼마야? 250kg를 얻으려면은 이게 몇 개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 몇 개일까? N은 5 정도가 될 거다. 카운터 수 얘기하는 거죠. 18번 다음 논리도는 무슨 논리로냐? 그래서 셀렉터가 있고요. ABCD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셀렉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출력은 하나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해주는 거죠. 001일 때는 요거 선택하고 01일 때는 이거 선택하고 101일 때는 이거 선택하고 11일 때는 이거 선택하게. 응?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준 거지. 그래서 맞아? 이게 뭐야? 맙스. 정답은 1번. 19번 자 다음 회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엔드엔드 있고요. 여기에 오화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오는 거는 여기서 오는 거는 이게 뭐야? 바로 EX 오화 게이트. 정답은 1번. 20번 다음 중 보수 발생기가 필요한 회로는 보수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혈셈 할 때 보수치에서 더해주는 거지. 뺄셈이 답인데 뺄셈이 없네. 뺄셈이 없으면은 나눗셈도 뭐야? 뺄셈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수행하는 거지. 맞아요. 나눗셈도 어떻게 한다고? 뺄셈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수행하잖아. 뺄셈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제 보수치에서 더해주는 거잖아. 뭐 정답은 나눗셈으로 예, 3번으로 하면은 답이 되겠지.